폐암이 위험한 이유는 조기 발견율이 20%에 그치기 때문인데요. 폐암의 대표적 증상인 기침이나 가래가 나타나면 단순한 기관지나 목감기 등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그냥 넘어가기 쉬워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폐암 환자들의 80% 이상이 사기가 되어서야 심각함을 깨닫고 병원을 찾게 되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. 이 같은 이유로 폐암 사망률은 암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조기 발견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치료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2021년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18,902명으로 1,255명인 2위의 간암과 비교해 약 2배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5년 상대 생존율을 살펴보면 남녀 전체에서 위암과 대장암은 70%를 넘지만 폐암은 36.8%에 그쳤습니다.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는 나이는 만 54세에서 만 74세로 높은 편입니다. 올해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1949년 1월 1일부터 1969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. 하지만 모든 분들이 대상은 아니며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폐암 고위험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. 폐암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 우리가 건강검진 시 폐를 살펴보기 위해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검사는 엑스레이 촬영입니다. 하지만 이 엑스레이만으로는 조기 폐암 검진의 한계가 있습니다. 종양의 크기가 5mm 이하인 경우에 엑스레이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크기가 크다고 해도 뼈나 기타 구조물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흉부 엑스레이를 통한 폐암의 발견율은 50% 수준입니다.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선량 흉부 CT를 기본 검사로 합니다. 저선량 CT란 무엇일까요? 보통 CT 촬영은 방사선 피폭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용도로 검사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이를 보완해 좀 더 안전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흉부 CT보다 방사선량을 줄인 방법이 바로 저선량 흉부 CT입니다. 일반 CT와 달리 조영제 사용을 하지 않고 촬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. 폐암, 과연 흡연으로만 발생할까요?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흡연입니다. 하지만 최근에는 비흡연자 중에서 폐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폐암 환자 3명 중 1명 정도가 비흡연자라고 합니다. 흡연 외에 폐암 원인인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는 환경이 어느 정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흡연자가 아니더라도 증상이 있을 시 검사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폐암 예방을 위한 지름길입니다.